동네 입구를 들어서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. 막 연기가 자욱하고 앞이 안 보이고 라이트를 켰는데 라이트가 불이 안 먹어요. 그리고 오니까 남편 혼자서 막 호스를 내가지고 앞에서 막 불을 끄더라고요. 우리 요 앞에 옹벽이 여기 막 불 붙었어요. 그러니까 막 불은 튀죠. 막 탁탁 튀고 막 바람은 막 불어대지 하니까 막 이 집으로 날아올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몸에 지니고 있던 뭐 가방에든 뭐든 무게가 뜨고도 어디 흘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늦게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이게 소방관들이 막 대피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. 생각하기도 싫어요. 끔찍해서. 저 들에 갔다 멀리서 보니까 불이 그어서 나가지고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동네를 덮쳤어요. 동네를 덮치고 행정관서에서 이제 주민들 대피하라고 대피시키고 이제 세력이 뜨고 그랬는데도 불길을 못 잡더라고. 예, 그랬대서 지금. 그리고 지금 뭐, 저 봐요, 저게. 저 불은 지금 계속 저리 간다니까. 지금, 오늘. 마당에 잔디가 싹 다 타고 하면 집에 한 불이 올라붙었어요. 그래, 운짐 달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앞집에 아저씨들 둘이 와가지고 호스를 갈아가지고, 호스는 갑자기 빈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박에서 갖다 놓고 박에서 가지고 하다가 안 되고 뭐, 이리 끄다 저리 끄다 쫓대기다 하면 집에 불이 좀 붙어. 그래가지고 그 불을 이제 꺼놓고 대충 이제 껐어. 워낙에 좀 있다 보니 또 불이 붙고 불 붙고 뭐 놀래가 우리 집에 또 물불이 나네. 뭐 정신이 없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아니 뭐에 대한 줄도 모르시다. 아이고 말도 뭐하죠. 나는 버스 타고 이제 저 우리 집에서 인동에 여기 아들 집에 동생 집에 온다고 오다 이겨네. 그 망천 그 산골에서 말은 괜찮은데 산에서 하면 불이 막 붙어가지고 버스 타고 내리는데 세상에 하만 뭐 들어 갔다 붙는데 뭐 세상에 불이 홍나라가 요 붙고 홍나라가 저 붙고 뭐 난리가 아니야.